자, 오늘 이제 11쪽이에요. 한자를 또박또박 따라 읽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할게요. 바람풍, 쏠사, 깨뜨릴 파, 창문창, 등불등, 시울이, 멸알멸, 다월, 뚜를천, 성글소, 집옥, 꿈몽, 어려울란, 이룰성, 꽃화, 쇠할쇠, 반드시 필, 있을유, 거듭중, 필개, 나릴, 사람인, 늙을로, 일찍증, 없을무, 다시갱, 젊을소, 해년. 한번 읽어보지요. 풍사, 파창, 등이멸하고, 월천소옥, 몽난성이라, 화쇠필유, 중개일이나, 인노증무, 갱소년을.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뒤에 있는 세 자씩을 먼저 해석해 볼까요? 이멸, 두 자를 먼저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멸. 여기 멸자는 뭐죠? 여기서는 전체로 봐서는 꺼진다는 뜻이지요. 꺼지기가 쉽다. 뭐가요? 등이멸. 그러면 등자는 등잔불이 꺼지기가 쉽다. 파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창은 창인데 깨어진 창. 옛날엔 깨어진 창이 아니라 찢어진 창이었겠지요. 종이를 발랐으니까. 요즘은 유리니까 깨어질 창 이렇게 하는데. 깨어진 창에서는 등불이 꺼지기가 쉽고. 근데 그 앞에 두 자를 더 붙었네요. 풍사. 바람이 쏜다. 어디를 쏴요? 깨진 창으로 바람이 뭐 화살을 쏘면 이렇게 뚫고 들어오지요. 그것처럼 바람이 깨어진 창으로 들어오면, 그죠? 찢어진 창으로 들어오면 등이멸, 등잔불은 쉽게 꺼지고, 아니면 등잔불은 꺼지기가 쉽고. 몽난성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세 글자. 그지요? 이룰 성자니까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 어디에서 꿈이 이루기가 어려울까요? 월천소옥. 소옥이 뭐예요? 소옥은 이게 그 성길 소자인데 성길다는 성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성글다라는 말은 듬성듬성, 엉성하다.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솔솔 들어오는 거. 성, 소. 그러면 소옥하면 뭐예요? 구멍이 뻥뻥 뚫린 집. 그런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꿈꾸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저거 비가 올려나, 눈이 올려나. 근데 거기에 나쁜 뜻으로 말을 붙인 게 아니라 운치 있게 붙였어요. 월천소옥. 그 뭐예요? 달빛이 그 성근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밤이면. 그죠?
꿈을 이루기가 어렵더라. 이게 뭘까요? 달밤이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잠을 자야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어떤 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지붕이 뻥 뚫려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나란히 누워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얼마나 좋냐. 남들은 별 보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떡 누워서도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니 얼마나 좋냐 그랬다는데 하늘 못난 집에서 하니까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 달빛이 너무 좋으니까 잠을 못 자서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풍사 파창 등 이멸하고 여기 등은 어떻게 보면 꿈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꿈, 이상, 꿈, 희망. 그럼 뭐예요? 풍사, 파창. 파창은 뭐죠? 내 마음이 확고하게 딱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찢어진 유리창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자는 흔히 우리 무거울 중자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중복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잖아요. 중복. 그럴 때는 중자가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 반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자는 거듭. 중국어로 말하면 짤라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해요. 개자는 네, 짤라가 아니라 짤라이. 예. 그래서 여기 이 개자는 원래 이게 문을 열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열다 또는 열린다. 우리 개천절 이렇게 하지요. 그럴 때는 열자가 아니라 열리겠자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 열리던 날, 개천절. 여기도 개일 하면 뭐예요? 열리는 날. 근데 이게 꽃을 가지고 말하면 꽃은 피다라고 해서 필개자로 쓰지요. 그럼 뭐예요? 개일 하면 피는 날. 중개일은 뭐예요? 다시 피는 날. 있죠? 근데 앞에 유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유, 중, 개, 일. 해석할 수 있죠? 다시 피는 날이 있다. 필유, 중, 개, 일. 뭐예요? 반드시 다시 피는 날이 있다. 근데 앞에 두 자만 딱 잘려져 있네. 그죠? 화, 쇠. 그죠? 꽃은 쇠. 쇠는 시들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꽃은 시들어도 반드시 다시 피는 날이 있다. 인노 증무 갱소년. 우리 소년이라는 말 하지요? 소년은 여러분처럼 그 어린 아이들을 소년이라고 하지요? 여기 년자는 해년이라고 하고 사실은 나이 년자예요. 나이. 그 뭐예요? 젊은 나이. 갱자는 다시 갱. 다시 젊은 나이가 된다. 그렇죠? 무갱소년은 뭐예요? 다시 젊은 나이가 없다. 증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거기 일찍 증이기도 있지만 실제는 일찍이. 옛날부터. 원래 그대로. 이렇게 뜻이에요. 일찍이 다시 젊어지는 해가 없다. 젊어지는 나이가 없다. 뭐는요? 인노. 사람이 늙어지면 일찍이 옛날부터 예전부터 다시 젊어지는 나이는 없다. 이거 하나만 딱 떼서 말하면 별 재미 없어요. 두 구절을 합해서 말하면 더 아주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요. 화쇠 필유 중개일이나 꽃은 시들어도 반드시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인노 증모 갱소년이라. 사람들은 늙어지면 일찍이 다시 젊어지는 때가 없더라. 그러니 우리 소년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엊그제 말씀하신 대로 소년 시절에 공부하는 것은 아침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를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공부하는 것은 촛불을 켜놓는데 촛불 밑에서 공부하는데 그것도 바람 부는 날 촛불 밑에서 공부하는 격이다. 이렇게 돌아서면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디가 아프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제 주장은 그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어제 시작한 사람보다 하루가 늦지만 내일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풍사파창 등이 멸하고 월천속 목난성을 화쇄필요 중계일이나 증모 갱소년을 인노 증모 갱소년을 한 번 더 읽어보죠. 풍사 파창 등이 멸하고 월천속 목난성을 월천속 목난성을 화쇄필요 중계일이나 증모 갱소년을